남자도 몇 살이랬지? 나 45 원래 동안 이거 맞다 누나지 맞다 누나? 아 와이 진짜 나 45이라 생각한 거 아니잖아 아 그거야 그런데 그래도 나 진짜 화? 인생 아무데나 던지기 좋은 나이지. 나도 그랬으니까. 대학교 입학하고 소주 마실 때 걔는 초딩이라서 급식우유 마셨을걸? 나 죄책감 들어. 와, 나 희누유 싫어서 맨날 제티 타먹었네. 나도 딸기 빨대 들고 다녔어. 딸기 우유 먹으면 가슴 커진대. 아, 더워한데 진짜. 됐고, 그래서 걔 좋냐고 쉬냐고. 그니까, 일단 관상이 나쁘지가 않아. 너랑 잘 맞아. 아 몰라 아 말 돌리지 말고 자보니까 어땠냐고 근데 닦았어 그걸 안 보여? 나 진짜 궁금해서 밤샜단 말이야 나도 하도 기도해서 무릎 다 까졌어 그치? 아 미안한데 몰라 아 뭘 몰라 왜 몰라? 아, 이 언니 막 술 많이 먹고 필름 끊기고 그런 거 아니지? 하나님 제발 아니야 기억은 나고 안 했어 안 잤다고 뭐? 잠깐만 그럼 그냥 안고 자는 건 괜찮아요? 난 좋아 우리 오늘만 보고 말 거 아니니까 대신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요 뭐래 그 친구 대단하다 존경스럽네 아, 그럼 뭐해 20살이잖아 그래 뭐 20살 치고는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것 같긴 하네 솔직히 나도 괜찮긴 했는데 나이만 좀 더 많았어도 딱 저 정도 나이만 됐어도 걔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? 뭐? 내가 SNS 한번 뒤져볼게 보자 보자 이름이 뭐라고? 연하림? 연하림 나 거짓말한 거 아니고 천천히 얘기한 거야 우린 그걸 네.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어요 누나 너무 우와, 귀엽고 대박. 내 이상형이라고 했어요 고맙다 너도 민증 사진 되게 귀엽더라 나 아내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됐어 더 그냥 야야 다 필요 없고 생년일시만 알아 아 그만해라 진짜 근데 얘는 실물이 낫다 셀카를 못 찍네 셀고네 셀고 이거보다 훨씬 귀여웠다 그렇지 아이 이 사진은 귀엽다 여기 한데 어?
이분은 야. 요즘 허파하지만 하는 건데. 나 먼저 간다. 오, 완전 야. 잘 나가나 보네. 어, 대박. 이거 얘가 받았네. 간다고. 야, 다른 애도 받아. 얘들아. 저기요. 언니 진짜 용하다. 그러니까 어디 길 가다 부딪혀도 남자랑 딱 부딪히냐. 너무 감사합니다. 쟤네들 못 가서 죄송합니다. 그랬으니까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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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웃겨. 당당하게 뛰기. 예예. 야 너네까지 그럼 어떡하냐. 그랬으니까. 그랬으니까. 와 진짜 아 쉣 왜? 또 뭐? 전우상 한 거 같대. 집 나간 고양이 찾으러 온 멋진 집사님은 나! 마음에 안 들어요? 마음에 들어요. 그런 표정으로요?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서. 저기요. 네? 저랑 술 마셔요. 너 언제까지 비밀로 하냐? 몰라. 일단 일하는 동안 계속. 아, 뭐가 불편한 건데? 남녀 사이에 친구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아, 또 뻔한 소리 듣는 거 피곤해. 그리고 너 잘생겼대. 누가? 예뻐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아이, 그럼 뭐가 중요한데? 갑자기 왜 술이야? 족 같아서. 야, 넌 말 좀. 아, 왜 또? 뭐가 족 같은데? 내가 어제 클럽을 갔어. 거기서 처음으로 아울라 분위기에 휩쓸린 것도 있고 암튼 만난 애가 너무 괜찮은 거야. 솔직히 그런 느낌도 너무 오랜만이고 애들도 막 분위기 띄워주니까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갔거든? 너 그래서 나 쫓아냈냐? 깜짝이야. 뭐해 여기서? 그렇게 배고파? 어? 아니? 왜 너지? 어? 불 나갔네? 야 안돼! 아 비켜. 안돼. 뭔 소리야? 그럼 이거는? 이거 어떡해? 아 미안. 미안. 야 나 지금 진짜 급하게 할 일 있어. 이따 봐. 야 고사리! 와... 아니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사왔더니 문전 밖에 나오고. 아예 그건 존나 미안합니다. 암튼 솔직히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? 아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았어 진짜. 근데 딱 진짜로 누워서 하려니까 좀... 아니 그것까지 깠거든? 야 뭐 뭘까 미쳤어 진짜. 아 근데 갑자기 못하겠는 거야. 진짜 너무 좋은데. 아 갑자기 생각나잖아 전우선 그 새끼가.
나 한국 돌아와서 그 새끼 생각한 적 1도 없거든? 진짜 너무 싫은데. 왜? 하필 그 순간에. 아우씨. 10년을 만나면서 길들여진 거야. 족같네. 야 피정은 남자들도 그래? 자려고 옷 다 벗었는데 전 여친 생각나서 멈추는 그런 미친 짓 해?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. 봐봐, 남자는 얘 구조상으로다가. 아 그냥 잘걸. 그냥 걔랑 할걸. 미쳤나봐. 왜 좀 해 진짜. 왜 그래. 아 아가야, 다시 오면 누나가 그냥 안 보낼게. 아가? 와 돌았네 이거. 야 이럴 거면 집에서 술을 마시든가. 아 그리고 그 새끼 지금 한국 같다고. 전우사? 근데 걔 20살이래. 아쉬워. 야 02년생하고 아쉽네 같은 소리하네. 야 우리 월드컵 응원할 때 태어난 애랑 뭘 하겠다고. 잘생겼는데? 아 전우사 기대생기고. 누나 뭐해요? 아... 다녀왔습니다. 어, 사기 씨 왔어? 그러니까 이게 꽃배달이 와 있더라고. 생일이야? 아니요. 뭐야, 웬 꽃배달? 사기 씨 남자친구 없다더니, 어? 회사에 꽃도 보내고 말이야. 아, 저 남자친구 없는데. 아주 아주 그냥 회사가 놀이터인가 봐. 어? 사기 씨가 사기 분별을 못하네. 아, 그 촬영 준비 어떻게 됐어? 아, 예. 보고 드리겠습니다. 아, 저러는 거 짜증나죠? 아, 뭐. 이거 볼래요? 뭔데요? 여기서 김 차장님 제사 3년째 지내고 있거든요. 네? 3년째요? 익명 게시판에서 디자인팀은 여기 분류설 올라와서 와이프 회사 찾아오고 완전 뒤집어졌잖아요. 헐, 그런 것도 막 올라와요? 그럼요. 소문도 다 올라오고. 직장인이 회사 욕도 못하고 살면 가슴 답답해서 화병 걸려요. 거지! 네? 아, 진짜 미치겠네. 당장 따라와. 지금 빨리! 아, 아, 그래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오케이. 좀 살짝 고개 살짝 들고. 어, 오케이.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오늘 또 좋네. 괜찮아? 응. 나 머리 아파. 어제 술 마셨어? 응. 주말에 좀 달렸지. 조그맣게 벌써부터. 내가 뭘 조그매? 뭐 그렇긴 하네. 아 맞다 형. 아 왜? 나 민증 사진 하나만 찍어주라. 아니 허준, 아니 알만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해. 죄송합니다. 당장 화보부터 찍어야 되는데 모델 둘 다 펑크잖아. 어떡할래? 내일 모레인데. 일단 빠르게 물색해서. 빠르게 물색해서 뭐? 너는 아마추어 아무나 데려다가 할까 그럼? 내가 해? 네가 할래? 그럼 브랜드에 뭐라고 할 거야? 일단 소속사들 연락 먼저 돌리고. 아 죄송합니다. 아유 진짜. 우리 회의 중에는 좀 무음으로 합시다. 기본 예절이에요. 네 죄송합니다. 짠, 민증 사진 바꿀 거. 지금 뭐예요? 이건 그냥 이쁜 내 모습. 야 나 회의 중인데 너 알람 울려서. 빨리 지금 연락 돌려서 오늘 안에 해결합니다. 에? 너 지금 어디야? 나? 누나 보러 가는 중이죠.
저 과장님. 왜요? 2차 아니지? 티나? 갈까요? 고마워. 근데 진짜 스케줄 괜찮아? 대신 데이트 해준다면서요. 아, 오늘 날씨 데이트하기 딱 좋은데. 오늘은 안 돼. 내일 출근도 일찍 해야 되고. 출근하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. 아 진짜? 너 자꾸 그럴래? 같이 내려요.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게 매너래. 누가 그래? 차 주인. 아빠가. 들어가는 길은 별로 안 무서워. 진짜 무서운 건 집에 들어갔을 때지. 왜? 도시계단 몰라? 노숙자가 침대 밑에 몇 개월을 숨어 살았다. 그런 거 있잖아. 같이 가줘요. 침대 밑에 누가 없는지만 확인. 위로는 절대 안 올라가고. 언능 집 가서 차 반납이나 하세요. 알겠어요. 데이트 약속 잊지 마요. 네네. 조심히 가세요. 진짜 안 무서워요? 아, 왜 그래? 안 무서워. 좀 무서워해요. 나 올라가게. 됐거든요. 누구야? 정원이야? 누구냐고? 누구긴 누구야? 보살이, 나랑 결혼하자. 네 남편이지. 미쳤어!